할렐루야, 명품교회, 내 집을 옆에 분 보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늘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실 없는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나이터만 갖고 다니는 사람을 불만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담배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이래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행위의 제1단계는 자기 자신의 현명함에 자기 도취하는 것이며 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고 뛰어났다고 이것 때문에 자기 도취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래서 자기 잘난 체하고 자꾸 촐랑거리는 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3단계는 충고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유익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충고를 듣지 않고 고집불통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이런 설교를 했더니 일부 예배 마치고 그 막간에 내 아내가 자기는 탁 일부 때 모니터 보고 앉았다가 잔소리를 또 하길래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랬더니만 당신은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그러지 말고 좀 좋은 얘기 아니면 귀담아 듣기도 좀 하라고 대번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고를 경멸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랍니다. 본신은 다윗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이를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는 노래가 본 시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장차 닥칠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구원을 찬양하되 혹시라도 앞으로 닥칠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겁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시는 기쁨과 슬픔이 같이 나오는 시, 현재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동시에 노래되는 시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고백은 다윗의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고 한 번 기도하고 멈춘 게 아니고 그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기다릴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이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을 받으려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 생활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을 할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앞으로 닥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되리라는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본 시편 40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목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라 이런 제목을 드렸어요. 기독교를 가리켜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막연한 이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과거, 현재, 미래적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종교요 살아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까마득한 옛날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미래를 보장 못하는 불안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혹시라도 닥치게 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이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체험했던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먼저 무수한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2절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을 통해서 당시에 다윗이 당했던 어려움이 어느 정도였을까, 그가 당했던 그 고난이 어떤 정도였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고 자기의 방법과 수단과 노력으로 헤치고 나갈 수 없는 이렇게 사면초가인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고 그를 다시 건져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망명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녔고 그리고 이제는 이방 나라에까지 갔는데 이방 나라 하늘 아래 다윗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다윗 편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칼끝은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다녔습니다. 그때 사람을 바라볼 수도 없었고 환경에서 위로를 받을 수도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생존 불가의 상황에 떨어졌던 다윗. 그런 중에서 아무도 다윗을 거들떠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본문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건져주셨다. 오늘 삶의 곤고함과 그리고 육체 질병과 여러 가지 인간사의 갈등과 반목 속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곳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왔다면 오늘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의 고백에서도 그가 얼마나 힘든 처지에 있었는지,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그리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다윗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절망적인 현실, 좌절과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픈 현실에서도 그는 새 노래를 불렀어요. 신령한 노래를 불렀고 희망의 노래를 불렀고 감격의 노래를 불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까지 무수한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혹시 닥칠 고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유례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일시적인 현상처럼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면 확신하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실 앞에서 비겁하게 무릎 꿇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희망의 노래를 불러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 이러한 신앙은 현재의 기쁨이 미래의 슬픔을 이길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쁨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기쁨 얻으시란다고 기쁨이 생기겠어요? 바로 위에 계신 분,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셔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낙심이 변하여 위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임할 심판에서 또 능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새 노래는 구원 얻은 자가 구원의 새 경험으로 인해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날마다 찬송하며 생활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재주를 더 앞세고요, 자기 노력을 더 의지하고요,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오늘 다윗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다윗이 무능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유능한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산전수전 겪으면서 피난과 망명길, 그리고 사울의 칼날에 생명이 급급하게 도망다니면서 결국 이런 지경에서 이방의 하늘 아래서 자기의 편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걸 보면서 결국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무수한 고난과 환난에서도 건져주시지만 대적들, 우리를 맞서 싸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즉 성도들을 해하려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이런 자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은 4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어떤 자들이냐, 교만한 자요 포악한 자들입니다.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자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대적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 사악한 자들은 꾀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꼬셔요. 꼬셔. 여러분 잡아뜨리려고, 수렁에 빠뜨리려고 자꾸 꼬신다고, 꾀를 쓴다고요. 여기도 아주 다 은혜스러운 사람만 앉았는데 혹시도 여기 꾀 쓰는 사람이 생길지도 몰라요.
악한 꾀를 가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핍박하고 모독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다 좋은 사람들만 왔겠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고약한 사람도 끼어 있을 수 있어요. 못된 사람들이 교회를 휘저으려고 작당도 하고 모략도 꾸미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 교만한 자라는 히브리어 레아빔이라는 말은 이건 교만한 자를 가리키는데 의미상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짓 교훈을 통해서 사람을 현혹하는 포악한 자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자꾸 거짓말로 호도해가지고 사람을 꼬여내는 이런 사람들, 이게 레아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입니다. 얘들은 한때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을 괴롭혔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증거를 자초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은 강성을 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그들이 우세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다 함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보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자기 본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의 본분이 있고 장로의 본분이 있고 권사, 집사, 교사, 성가대, 안내의원, 연주자 모두 본분이 있는데 자기 본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고. 여러분 정신 차리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정신 나가니까 주님 영광 가리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 조롱받고 정신 잃어서 그래요. 정신 잃어서. 그래서 근신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깨어라. 깨어나야 돼요. 해롱해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해롱해롱하면. 지난 주간에 우리 수양관 가가지고 목사님들 보트 태워준다고 띄웠는데 트랙터가 고장나가지고 인력으로 담그기는 했는데 끌고 나오는 게 문제였어요. 하여튼 그 목사님들 얼마나 젖먹던 힘까지 다 뽑았는지 온 전신이 다 아팠어요. 나도 며칠을 몸살 기가 있을 정도로 아팠어요. 우리가 막 잘 못하니까 지나가던 여성분들 놀러 온 사람들이 세 명 있었는데 아저씨들 그거 뭐 하는 거냐고, 우리가 좀 해주냐고. 그래서 아 뭐 해주면 좋다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야심이라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니까 그만두라니까 아 아저씨들 왜 안 하냐고 빨리 하라고 막. 그런데 왜 저렇게 열심히 갔더니 술을 좀 약간 먹어가지고 알딸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분들 며칠 안 왔을 겁니다. 힘들 줄 모르고 아 왜 안 하냐고 빨리 밀으라고 막 이러면서 야단이에요. 한 사람은 밀다가 바닷물에도 넘어져가지고 핸드폰도 빠뜨려버려서. 그러면서 내 핸드폰까지 물에 빠졌다고 그럼 빨리 꺼내자고 막 그러면서 점심에 삼겹살 먹은 거 소화 다 됐다고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아이고 이게 정신놓으니까 알딸딸해가지고 그래 되더라고. 도와주려고 하는 고마움이 있었지만 그냥 핸드폰 빠진 줄도 모르고 안 된다고 그래도 그냥 하자고 자꾸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한 여성분이 뭐라냐면 야 이년아 그거 안 돼 이년아 그거 그러면서 아저씨 처녀는요 도시에 살아서 몰라서 저래요. 나는 해남 사람인데 바다를 잘 알거든요. 아 처녀는 뭣도 모르고 저런다고 막 그러면서 한 사람은 핸드폰 빠진 거 들고 잘 거 들고 짐 받아들고 이러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있고 야 왜 안 되냐 안 되기는 그러면서 또 자꾸 하자고 그러고 나는 옆에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지금 기도로 다 잠들어 버렸어요. 기도의 잠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새벽마다 2부 새벽기도 오는 분들 중에 다른 교회 장로님들 두 분이 나와요. 한 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섬기는 장로님이고 한 분은 인천 검단지구에 있는 성결교회 장로님인데 아이파크 사시면서 자기 교회가 워낙 멀으니까 새벽기도는 못하고 주일만 가면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꾸준히 나와요. 이렇게 자기 교회 아닌데도 새벽기도를 하는데 턱 밑에 살면서 새벽기도를 안 하면 이거 될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잠들어도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근신하라,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깨어나라 그래서 깨어나라. 우리 명성교회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제 요 앞에 신혼부부 애기 간단하게 나간 집 아파트 사서 갔다고 그래서 신방 갔어요. 예배 잘 나오나? 태영아 부실에서 예배들이 나오죠. 대답이 신통치 않아요. 우물쭈물해. 예배 잘 못하는구만. 그랬더니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되겠냐? 세상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금융기도를 안산에서도 오고 양평에서도 한 시간 반씩 걸려서 오고 어떤 분들은 울산에서 주말마다 올라오고 어떤 분은 거제도에서도 오고 어떤 분은 밀양에서도 오고. 미쳤나? 미쳤으니까 오지요. 주님께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은혜에 미치니까 오지. 그게 올 일이에요? 깨어나대요. 어떻게 이 가까운 데서 턱 밑에서 장로님들이 기도 안 할 수 있고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할 수 있고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기도 안 할 수 있고 성가대가 돼가지고 기도 안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냐고요. 그래도 왜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깨라고 그러냐면 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지금 삼킬자 차는 누구 삼킬지 몰라요. 목사를 잡아먹을지 장로를 잡아먹을지 권사를 잡아먹을지 집사를 잡아먹을지 성가대를 잡아먹을지 안내자를 잡아먹을지 누구 잡아먹을지 몰라. 지금 우는 사자처럼 혈안이 돼가지고 누구 잡아먹을까 하고 지금 살피고 다닌다는 거예요. 허점만 주면 용납 없이 우리를 낚아채고 수렁에 빠뜨리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으니 제발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이게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명성 가족들, 정신 차리기를 축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제 춘천 온누리교회 예배당 잘 지어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 전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설교 시간은 20분입니다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25분이라고 그랬대요. 가보니까 순서가 얼마나 많은지 막 축축축축 뭐 무슨 공연부터 해가지고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내게 할당된 시간은 20분인데 20분 다 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안에 끝납니다. 가다가 5분에 끝냈어. 이야, 설교 5분에 끝내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박수치대. 세상에, 박수 받으려면 설교 5분만 해야 되겠더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성전 지었으니 날마다 더하는 축복이 이 교회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 이 교회는 목사님이 잘 가르치시는 분이고 성도들이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니 첫 번째 조건은 갖추었다.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도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고 교회 밖에 가도 목장에서 구역에서 셀 모임에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 된다. 그래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지 못하고 깔보지 못하고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 네 번째, 칭송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칭찬받는 교회 되면 주께서 날마다 더하는 축복을 줄 것이다. 이거 하니까 5분도 안 걸리더라고. 뭐 할 거 다 했어요, 설교를. 뭐 성의 없이 한 게 아니라 아주 키포인트 액기스만 꽉 짜가지고 그냥 압축해서 딱 들려. 아이고. 그랬더니 뭐 뒤에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지죠. 메인 스피커가 5분하고 말 많은데. 그러면서 메인 스피커가 그렇게 짧게 하시니 우리가 길게 하려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10분 하더라고요. 내비뒀으면 아마 20분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치고 나서 서울의 어느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여러 교회를 가볼 기회가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 그것도 저녁도 아니고 오후에 드리는 찬양예배 다 쇠퇴해가지고 이제는 뭐 다 내리막길이고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모이질 않아. 금요 기도에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모여가지고. 그래서 난 속으로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낮에는 4부 예배까지 큰 예배 드리고 저녁에 저녁 예배 또 드려. 금요 기도에 점점 많이 모여, 점점 많이 모여. 할렐루야. 이게 될 징조인 줄 믿습니다.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시류에 변성하면 안 돼요. 쇠파에 휩쓸려가면 안 돼요. 세상 풍조에 따라가면 안 돼요. 거슬러 가야 돼요, 거슬러 가야 돼. 살아있는 물고기는 송사리도 물살을 거슬러서 상류로 상류로 맑은 물 찾아 올라가지만 죽어있는 물고기는 이거만한 것도 그냥 맥없이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생명 있는 교회,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와 헌신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걸 살려야 돼요. 놓친 걸 다시 찾아야 돼요. 뺏겼던 걸 다시 찾아와야 돼요. 예배도 찾아야 되고 봉사도 찾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냥 빈둥빈둥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믿고 잘 믿으세요. 잘 믿어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탄은 우리 영혼을 해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체험이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간구한 결과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었어요. 우리는 적어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 세파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락한 세상, 교회가 점점점 쇠퇴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굳건한 신앙 정절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을 지조를 지키는 데 힘과 용기로 삼읍시다. 그리하면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성도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구원 섭리를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져 준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들이 자기의 죄값인 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죄 용서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윗은 바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나를 위험 가운데 지켜주시고 수많은 대적의 노림 속에서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사랑 한량 없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고난당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에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용기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고아를 불쌍히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장차 자기에게 닥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즐거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규정짓고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할 것을 결단합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건요 이 말은 종의 귀를 뚫어 주인에게 귀속된 것을 나타내던 히브리 관습을 배경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귀를 함부로 뚫는 게 아니거든요. 요새는 그냥 액세서리로 여기다 장식으로 이렇게 귀 뚫고 다니지만 원래는요 성경에는 종이 됐다는 표시에 종이 노예, 종, 팔려가면 이제 어느 주인의 것이라고 여기다 귀 뚫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갓난이도 나면 뚫어버리더라고. 막 애기도 뚫고 처녀도 뚫고 아줌마도 뚫고 막 뚫어요. 막 뚫어. 그냥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다 빵빵빵빵 여자만 뚫는 줄 알았더니 머슴에도 뚫어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 여기다 몇 개씩 달고 다녀. 요새는 그냥 멋이라니까 봐주는 거지 원래는 귀 뚫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종이나 노예가, 우리가 다윗이 이제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나는 당신의 종이 돼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의 종으로, 그래서 목사를 가리켜 주의 종, 주의 종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은 결정권이 없어요. 상속권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거지 싫어요 안 해요 왜요 못한다니까요 이러면 안 돼. 이건 종이 안 된 거예요. 종이, 종은 네 알았어요 아멘, 이게 종이에요. 그런데 그거 충성된 종이 아니고 악한 종,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되냐면 목을 빠빠이 세우고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 다윗은 지금 뭐냐면 나는 주의 종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명령하심에 겸허히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고 감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순종과 헌신을 결단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열정. 9절과 10절을 참조해보는데 내가 대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회 많은 사람 있는 데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내 입을 닫아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꾸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마음속에 가둬놓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밖에 사람들에게 입술로 고백을 하고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듣도록 간증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기도회 마치고 어느 권사님이 조용히 와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언제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글쎄요, 그러면 내일 만납시다. 그래서 토요일날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춘천 갔다 와서 신방 가기 전에 잠깐 만났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빨리 간증을 하고 목사님께 약속을 드려야 마음이 안 변할 것 같아서 그래서 왔습니다. 사연인 적 여러 달 전에 남미 파라과이에 학교 짓는데 우리한테 요청한 돈 광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약속받은 게 300만 원이라고 그랬더니 몇 분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300만 원을 해가지고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보내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집이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1년도 안 된 집이에요. 그 권사님 내가 300만 원을 헌금했는데 몇 달 만에 하나님이 10배로 불려가지고 3천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3천만 원. 오늘 2부 예배 참석했어요. 여기 없어요 지금. 남편은 1부 예배 드렸고. 그런데 이걸 세금 띄고 11조 띄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기도하면서 생각했대요. 이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겼다. 우리가 300만 원 헌금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3천만 원 10배로 불려서 주셨는데 이걸 의미 있는 곳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동남아는 그저 뭐 한 1,500만 원 이 정도라도 웬만한 교회 한 50평짜리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 우리가 이걸 헌금해서 기념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데 남기자. 이래서 부부가 결정을 했는데 빨리 간증을 하고 목사님과 약속을 하고 바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괜히 아까운 생각 들까 봐 그래서 결단하게 됐다고 어제 와서 그래서 오늘 바쳤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200만 원도 아까워가지고 부들부들 떴는데 이 사람들은 300만 원 드리고 10배로 불려서 3천만 원 주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 세우는 데 쓰라고. 나는 이런 사람 때문에 살아요.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목사를 감동시키는 성도들을 종종 만납니다. 뺀질이들은 내가 안 쳐다보려고 그래. 뺀질이들. 뺀질이는 보면요 마음 상해요. 마음 상해. 그 뺀질이는 보면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들, 아주 충성된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목회하는 거야.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돈 앞에 약해요. 잘 나가다 돈 얘기만 하면 기가 꺾이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뭔가 입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눈꼬리를 내리깔고 뭐 이러는데 그 집은 이미 들여서 하나님이 10배로 보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자. 나는 어젯밤에 들어가서 바로 태국 치앙마이로 전화했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왜 이러세요? 너무 힘드신가 봐요. 건강 잘 챙기세요. 목소리가 원래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목소리만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 새벽기도 이것 때문에 목이 다 망가진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건너오세요. 일주일 동안 잘 쉬었다 가시도록 제가 모시겠습니다. 건너가기는 갔다가도 금요일 날은 맞춰서 오는데 내가 금요 기도에 매료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와서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금요 기도를 살려야지 까지건 목이 터진 아니 있더라도 할 때까지 하는 거지. 어떻게 설교 말씀 들을만 하지요? 이거 기도해서 목사서 그렇다니까. 은혜 없는 사람들은 아휴 우리 목사님은 그 많고만 사람 중에 왜 이렇게 성대가 그러건. 나도 성대 좋았던 사람이요. 오죽하면 내 아내가 뭘 했는지 알아요. 당신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좋은 교육만 받았으면 유명한 성악가가 됐을 텐데 그 소리 들은 지가 엊그제인데 지금 하도 목을 혹사하니까 이 모양이 됐어. 이 모양이. 그래서 태국에 짓습니다. 미얀마
거기도 또 질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렵니까? 다윗은 과거에도 오시고 현재도 오시고 미래에도 자기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원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이 너무 크고 아름답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는 그 뜨거운 열심을 쏟아낼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 뜨거운 심장을 표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입 닫고는 못 삽니다. 마음에 묻어놓고는 못 삽니다. 나는 증거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건 이 열정은 퍼부어 줄수록 넘치는 힘이 있어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퍼부어 줄수록 넘쳐요. 퍼부어 줄수록. 할렐루야. 이런 걸 체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아멘이 나오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목사님이 왜 또 저렇게 우회적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까? 목사가 하는 일이 여러분 깨우쳐주는 일인데 그럼 뭐래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깨닫지 못한 것을 알려주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어서 변화받게 하고 깨우침의 현장으로 끌어내는 게 목사가 할 일인데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주를 찾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의 구원을 자랑하는 자는 항상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꾸 더 나은 믿음, 더 좋은 은혜, 이걸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절망과 좌절될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중에도 드럼치는 사람 있으면 이 시간에 요가 드럼쳐요. 저 사람 저가도 뭐 애들 가리키다 꼭 이때 되면 와가지고 앞으로 도둑고행이 오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누가 저 앞에 앉았다가 탁 들어가다 붕타닥 붕타닥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써주겠어. 이 은혜 받으면 즐거움을 할 수 있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아야 여기 죄도 이러지 은혜 못 받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아서 찬양을 해야 그냥 은혜가 주면서 얼굴이 빛나면서 막 이러지 은혜 못 받으면 완전 뭐 골탱이 나가지고 그냥 입을 부수고 내밀고 이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대요. 소망이 있대요. 이게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절망 중에 주님을 보았어요. 무염 가운데 주님을 보았어요. 슬픔 가운데 주님을 보았어요.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없습니까? 아무리 사람을 쳐다보아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은 압박하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공격하고 욕하고, 이럴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쳐다보세요.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용기가 있습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는 이상적 종교가 아닙니다. 추상적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적 종교요, 체험의 종교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